그림 동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과 왕비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부부는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임금님과 왕비는 아이를 갖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왕비는 혼자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왕비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얼마 있으면 왕비님이 예쁜 딸을 낳으실 거예요. 개구리는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왕비는 정말로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친척들과 신하들, 학자들 12명의 요정이 초대되었습니다. 원래 이 나라에 사는 요정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요정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잔치에 쓸 황금 접시가 하나 모자랐거든요. 잔치가 끝날 무렵 초대받은 요정들은 공주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첫째 요정은 요술 지팡이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될 거예요. 둘째 요정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마음씨를 가질 거예요. 다른 요정들도 공주에게 갖가지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2번째 요정이 공주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한 바람이 몰아치더니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이 날아들어왔습니다. 13번째 요정은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는 15살이 되면 물레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선물이다. 13번째 요정은 소름이 오싹 끼치는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12번째 요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저의 선물이 남아있어요. 그 저주를 완전히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그러뜨릴 수는 있답니다. 공주님은 15살이 되어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다만 죽은 듯이 잠들 거예요. 그러다 100년 뒤에 다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임금님은 걱정 끝에 물레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온 나라의 물레란 물레는 모두 태워버려라! 임금님의 분부대로 온 백성들은 물레를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제야 임금님은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마침내 공주의 15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성 안팎에서 공주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느라 온통 야단이었습니다. 공주는 심심해 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귀퉁이에서 낡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어? 못 보던 계단인걸? 어디로 통하는 걸까? 공주는 호기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공주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등을 돌린 채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상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물레로 실을 뽑고 있단다. 할머니는 힐끗 돌아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임금님이 물레란 물레는 모두 없앴는데 마침 하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전 물레를 처음 봐요. 퍽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주가 손을 뻗는 순간 물레가락에 손이 꾹 찔렸습니다. 공주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 안의 모든 것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임금님도 왕비도 신하들도 마른 마구간에서 잠들었습니다. 개는 뛰던 상태로 불은 아궁이에서 타다 말고 잠들었고 굽다만 고기도 더 타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요리실에서 한창 싸우던 두 요리사도 잠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프라이팬을 들어 올린 채 또 한 사람은 주먹을 쥔 채 말입니다. 바람도 잠잠하고 나뭇잎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은 온통 잠에 휩싸여 조용했습니다. 들장미 덩굴만이 무럭무럭 자라 온통 성을 감쌌습니다. 이제 성은 들장미 덩굴로 뒤덮여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성에는 아름다운 장미 공주가 잠들어 있답니다. 공주의 이야기는 어느새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장미 덩굴에 감겨 아까운 목숨만 잃고 말았습니다. 들장미만 무럭무럭 자라는 가운데 10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성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에 아름다운 장미공주가 잠들어 있다던데 정말입니까? 그럼, 하지만 100년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갔다오. 들장미 덩굴에 걸려 죄다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군요. 아름다운 장미공주를 꼭 만나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이, 그만둬요. 그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왕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손이 들장미 덩굴에 닿았습니다. 뜻밖에도 들장미 울타리가 열리며 길이 뚫렸습니다. 왕자는 얼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장미 덩굴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간신히 성 마당으로 들어선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아빠를 든 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현관에는 창을 든 병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리실로 들어가자 프라이팬을 든 요리사와 주먹을 쥔 요리사가 서로 노려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고기를 굽던 연기마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방에 이르렀습니다. 방문을 슬쩍 열자 황금빛 머리카락에 얼굴이 하얀 아름다운 공주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답구나. 왕자는 아름다움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장미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머! 그 순간 장미 공주가 눈을 떴습니다. 그와 함께 성 안의 모든 것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임금님은 에헴 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왕비는 공주에게 줄 선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현관을 지키는 병사는 장을 힘차게 쥐었습니다. 개는 뛰기 시작했고 마른 마구간 바닥을 힘차게 찼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다시 타올라 고기가 구워지며 맛있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요리사의 싸움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요리사는 프라이팬을 던지고 다른 요리사는 프라이팬을 피해 뛰어가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장미공주는 왕자와 곧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미공주와 왕자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